장관님, 이번에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? 간단하게 말씀하세요. 네, 여기서 계십니다. 예, 예, 예. 네,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또 그게 제출된 그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. 근데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.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수기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. 이미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고요. 그것은 법무부 부령입니다. 이것을 법무부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. 그리고 국회가 제출한 그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또 제출 취지에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 공소장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. 그와는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. 오늘 일부 언론에서 공개를 했는데 기사 나온 거 보셨을 텐데 그거 관련해서 추가 못 어떻게 해서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일 같고요. 또 국민 여러분들도 그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제 비공개 지시하셨는데 이게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